어이 어이,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지금 바로 눌러! 구독! 크크룩 빙뽕! 네, 안녕하세요. 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어나 보니까 레아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은 예뻐요. 예쁜데 뭐랄까, 약간 뭔가 소프트한 블루죠.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정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쨍한 블루라기보다는 화이트가 약간 섞인 그런 느낌의 블루인 것 같아요. 이런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린 세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주 진짜 진한 블루라면 얘는 약간 화이트 섞인 블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린 세트에 있는 블루가 얘보다는 조금 더 제 취향이고요. 얘는 일단 색깔이 오묘하니 약간 코디할 템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메이플에 나왔던 템을 쭉 둘러보면 이런 류의 색깔이 별로 없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하늘향이 비니처럼 완전 연하다거나 별의 기록자처럼 완전 쨍한 진한 색깔의 보라색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거의 원색이 좀 많죠. 많은 편이고, 원색이 아니라면 되게 밝은 느낌이 많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낄 수 있는 그런 모자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짝이는 마음하고 비슷하다고 말이 되는 게 발랄리본이거든요. 발랄리본이 지금 1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얘도 지금 요 옷이랑 입을 때 그렇게 문제는 많이 없어요. 문제는 많이 없고, 대신 얘보다는 색감이 약간 좀 안 맞아 보일 수는 있으나 요 정도 차이는 망토라든가 무기에서 충분히 모자 색깔로 가져가 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꿈꾸는 여행가 이렇게만 껴도 약간 치마에 파란 색깔 조금 가려주면서 조금 더 어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얘는 또 예전에 나왔던 크로스백, 소운가드 크로스백 얘랑 거의 흡사한데,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얘는 토끼인지 뭐 곰인지 아무튼 토끼이고요. 얘는 묽게예요. 그리고 큰 차이는 얘는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조금 커요. 커 보여요. 귀 때문에. 얘는 바짝 올라가서 거의 이제 옆구리에 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서 다리가 얘가 좀 더 길어 보이고요. 얘는 다리가 조금 얘보다는 짧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끼면 되는 거고, 얘는 이미 들어간 아이템이라서 얘보다는 아마 더 희소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기를 더 얻을 것 같고, 얘는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토끼라는 게 딱 확연히 보이죠? 그래서 얘를 못 샀다면 얘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둘이 별 차이가 안 난다면 저는 소운가드 크로스백이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반짝이는 마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티타니아 헤어에 껴서 이렇게 됐는데요. 보통은 머리통이 더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랄리본이랑 좀 다른 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 약간 티파티 왕리본 느낌 나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와 있죠? 근데 얘는 꽉 찬 느낌이라면 얘는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스라벨보다는 조금 잡라벨로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긴 하죠, 저희가. 이번에 좀 스라벨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티파티 왕리본을 사고 싶으나 너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또는 잠로얄에서 조금 싼 가격에 이런 리본을 끼고 있었는데 이참에 색도 마음에 들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랄리본이랑 비교를 해드리면, 발랄리본은 머리 아주 깊숙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얘는 거의 위에 걸쳐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티타니아 헤어 때문에 좀 더 그래 보이는 거고요. 이제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별팡팡 머리띠도 같은 위치에 있는데 좀 아래에 있고 정중앙에 있고 요런 귀염귀염한 스타일, 요런 게 남자 캐릭터에도 진짜 잘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인기를 얻어요. 얘는 솔직히 발랄리본보다는 그런 게 위치적인 부분이나 남캐에도 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발랄리본보다는 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두 개가 똑같은 시기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발랄리본이 조금 더
나중 가면 이제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고 이번에 저는 뭐 이런 수나벨도 되게 좋은데 아 일단 망토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망토가 너무 이펙트처럼 나와서 조금 진짜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샤르르 방울이나 요런 샤르르 방울이나 이렇게 조금 명확한 그런 느낌의 도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다 이런 그냥 효과 처리만 주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되게 막 거슬릴 정도로 복작복작 시럽진 않지만 만약에 싸다면 블랙 라벨이 다음 달부터 나오겠죠? 블랙 라벨이 만약에 진짜 싸다 그러면은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템이 너무 많고 솔직히 너무 안 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조금 자제를 할까 싶어요. 얘랑 비슷한 게 또 있기는 하죠. 샤이닝 데이라고 요거랑 비슷해요. 그 햇볕이 내려온다 그럼 뭔가 해변의 느낌. 얘는 그리고 경쾌한 스텝은 뭐 이렇게 생겼고 따로 이펙트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모자, 요 옷에 어울릴만한 모자를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 별에 이펙트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 이펙트는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어린 왕자 망토랑은 조금 다른 이펙트예요. 그 어린 왕자 이펙트는 되게 빛났다면 여기 보이는 요거 진짜 빛나죠? 요거인데 지금 이 모자는 되게 조금 뿌옇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잘 안 껴요. 그래도 핀이 되게 심플하게 귀엽게 잘 나와서 무기나 망토 쪽에서 노란 색깔을 조금 잘 포인트를 준다면 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선캡류도 되게 요 옷에 요 옷이 조금 시원시원해 보이잖아요. 선캡류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캐시샵에 있는 선캡류가 다 머리 윗둥이 눌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눌리는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네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별 헤드폰이랑 얘랑 대신 가방을 빼고요. 백팩을 메면 백이라고 하면 꾸러기 백팩이 있을 수 있고요. 꾸러기 백팩이 없다고 하면 달별 백팩도 있고요. 얘는 아마 쌀 거예요 아직. 얘도 있고요. 근데 얘는 좀 잘 티가 안 나죠. 저 같으면 티가 많이 나는 파란색 가방을 차라리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하시거나 이게 날개 가방도 있기는 한데 얘보다는 그냥 얘가 난 것 같고요. 심플하게 이제 잘 보면 여기 별이 노란 색깔 아니 반짝거려요. 여기 쨍해지죠. 점프를 한다거나 노란 색깔로 불 들어오죠. 이렇게 내리면 쨍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걸어다닐 때는 별 차이가 없고요. 얘도 남자분들, 그러니까 남캐이신 분들, 머리 짧으신 분들, 여잔데 머리가 똑단발 뭐 그런 거 에바네어라든가 맑은 단발 뭐 이런 느낌의 단발머리라면 요 헤드폰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짧은 게 별로 없는데 일단 얘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머리가 짧으면 더 귀여워요. 그리고 이번에 이 모자가 나왔더라고요. 포도알 캡, 포도알 원피스, 그리고 포도의 마법, 포도가 좋아. 이렇게 세트로 다 무기까지 신발까지 다 나왔는데 일단 이 포도알의 마법은 일단 쌀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그 정도 할 것 같고 얘는 너무 많은 종류의 막대 사탕이 있어요. 심지어 그냥 캐시템 아닌 그냥 일반 템에도 이런 막대 사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별로 이렇게 희소성이 없는 느낌인데 일단 요 모자가 약간 좀 좀 많이 머리 위에 있는데 저는 이게 또 스냅백의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빠지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알 원피스가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한 5,000만 원 그 아래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사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 얘는 약간 좀 러블리 쇼퍼 느낌으로다가 나왔어요. 요거랑 느낌 비슷하죠? 색깔 같은 거 말고 그냥 옷 입었을 때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러블리 쇼퍼? 예,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진짜 싼 맛에 예쁜 거 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별의 기록자 때 이 모자를 도대체 어디다 껴? 제가 그 말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 끼면 돼요. 이렇게 로얄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낄 거 없다, 색깔이 애매하다 해서 안 샀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게 나와가지고 괜히 이걸 사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로얄은 일단 조금 보태도 좀 저는 사놓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반대로 포도알캡이랑 밤산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가격이 많이 비싸질 것 같아요. 생긴 게 보면은 얘랑 이렇게 껴도 색깔이 진짜 잘 맞죠? 머리 다른 거에 한번 껴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귀엽죠? 네, 그리고 요 옷이랑 잘 어울리는 모자를 좀 보다 말았는데 보면은 뭐 이런 거랑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밑둥이 눌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껴도 그렇게 막 엄청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얘는 좀 밝은 데 비해 얘는 너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고 대신 얘는 진짜 잘 어울리죠? 아까 걔보다는 얘가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끼시는 분들도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기나 망토를 이용해가지고 색깔이 다르지만 어울리게끔 좀 조화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빅토리 머리핀 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 제가 요거는 진짜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그런 모자인데 얘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얘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얘랑도 어울리지만 솔직히 얘가 여름옷인데 귀마개를 끼고 있다는 거는 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색감이 맞아서 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앙고라 모자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좀 귀엽다고 짧은 머리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리는 모자 중에 하나인데 얘는 크리미한 색깔인데에 비해서 얘는 청백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나 밑에는 여름옷이고 위에는 겨울옷이다, 겨울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색깔이 완전 세트템이죠. 그리고 얘 또한 짧은 머리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눌렸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또 매력이에요. 그게 요 모자의 매력이고 얘도 안타깝게도 밑에는 여름옷이고 위에는 겨울모자다. 요것만 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 리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귀엽게 잘 끼시면 되고 저는 요런 망토 진짜 좋아합니다. 아가 뽀뽀 장난감 요런 망토 진짜 귀엽다고 생각하고 얘도 짧은 머리에 되게 잘 어울리는 머리핀이죠. 되게 쌀 거예요. 자주 재탕하는 목록 중에 하나라서 치어링 블루 같은 경우는 쌀 때 지금 구매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 다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나온 거랑 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 이번에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포도알 캡, 포도알 원피스, 그리고 꿈의 여행, 꿈꾸는 여행가, 반짝이는 마음, 치어링 블루, 아가 뽀뽀 장난감, 프리티 테디 요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얼작은 좀 못생긴 것 같아요. 암튼 이걸로 리뷰를 마치기. 그리고 제가 욕을 말 안 했는데요. 이번에 요 바캉스 있잖아요. 코인샵에서 팔고 있거든요. 요거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욕을 이상하다는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욕을 안 살려다가 그냥 코인이 남아돌아서 샀는데 껴보니까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이거 안 사신 분들 진짜 빨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렇게 두 개 껴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모자가 상당히 진짜 고퀄리티로 잘 빠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자꺼 옷을 안 입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꺼 옷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포도알 남자꺼 이미 샀는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귀엽지 않아요? 일단 옷을 입어보면 꿈의 유랑 옷도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껴봤어요. 귀엽죠? 이렇게 껴봤습니다. 귀엽죠? 저는 솔직히 얘보다 스라빌보다 지금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무튼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진짜 안녕! Thank you.